뭐요? 예. 아, 엘리트 진짜요? 카드는 그래도 좀 최근에 먹었어요. 한 7, 8장 먹었나? 아니, 10년에 한 장, 이 말이 됩니까, 이거? 그 정도 확률이에요. 와, 이거 뭐, 너무 심한데, 이거? 아니, 그러면은 그 블랙 카드 밑에 있는 게 엘리트 카드라는 거죠? 네네. 그거는 최근에 좀 많이 드셨다고요? 예, 그거 그리고 화면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그 예. 뭐 포인트 있을 거예요. 예. 그거 다 채우면은 엘리트 카드 한 장씩 공짜로 줘요. 아, 진짜요? 예. 잠시만요, 회장님이. 이거 그냥 20만 원만 충전해서 패키지 두 개만 사봐. 현질은 피파보다 재밌어. 아니, 이게 카드 까는 게 재밌나 봐요? 말 그대로 사행성이니까. 아, 진짜요? 예. 오. 아니, 그러면은, 회장님, 그럼 뭘 사야 되는 건데요? 회장님, 뭘 사야 되는 건데요? 회장님이 샀던 거 사면 되겠다. 10주년 패키지를 사야 된다고? 10주년 패키지. 10주년 패키지를 두개 사면 10만 원이잖아. 그거 사서 선수 스태프에서 뭘 사야 돼요, 회장님? 뭘 사야 되는 건데? 같은 팀그 코치 감독을 사야죠. 같은 팀 코치 감독? 네. 잠시만요. 회장님은 뭘 사셨지? 아, 나 팀을 일단 맞춰야 된다고? 나 다졌어? 저는 롯데를 할 건데, 삼촌. 롯데 자이언츠. 왜 웃으시는 거죠? 아니, 뭐를 하든 상관은 없는데. 아니면은 회장님하고 봉준 씨랑 둘이 편하고 저랑 1대2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되나요? 예, 이거 할수 있어요. 어, 진짜요? 예. 회장님 팀으로 1대2로 가능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봉준 씨가 덱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네. 다대다를 하는 거죠. 1대2로. 아, 그게 봉준 씨 돼요? 팀으로 예, 하고 회장님하고 같은 팀이 돼서 예. 1피가 투수를 계속하고 실점을 하면은 2피가 또 투수를 하는 거예요. 잠시만. 잠시만요. 예, 회장님. 전 올린은 쉽게 말해서, 예. 서비가 내팀 구단 갖추고, 니랑 나랑 팀 먹으라는 거야. 아, 그럼 딱 잽도 안 되겠네. 아니, 그러면은,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중앙으로만 던져주시면은 제가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중앙으로만 계속 던져주시면 아, 가운데로만요? 예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는데요? 어 맞죠? 지지는 않을 것 어 같은데. 저는 이길 것 같은데? 중앙으로만 던지면 저는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아니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이거? 네, 그렇게는 안 해봤죠. 맞죠? 구단 가치 1억 쓴 사람, 제가 오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첨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고, 4개 하시겠습니까? 아, 아니, 죄송합니다. 처음 봤는데, 4개. 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 제가 뭘 습관이, 하자고요? 아니, 제가 습관이 나와가지고,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이거, 현질을 좀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전화드리겠습니다, 삼촌. 예. 갑시다. 일단 이거 구매를 하고. 아이고, 여기는 10만 원 바로 되네. 피파는 5만 원이 제일 그 뭐야 큰 금액이거든요. 한번 하는데 오 여기는 한 번에 10만 원 바로 되네. 와 직접 입력 된다고? 진짜?
와. 아니 근데 이거 뭐야? 계좌이체 이거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계좌이체 아 있네 여기 무통장. 어 잠시만요. 무통장 계좌이체. 일단은 신한으로 하고. 와 이거 뭐야? 30도 돼? 아 여러분들 20 할게요. 20 할게요. 20 더 많은 돈이야. 아유 너무 무섭네. 아 잠시만 이거 여기다가 아니 나 진짜 20 할게. 네. 50은 좀 너무 부담돼. 아 진짜 와. 잠시만. 아니 피파 돈 안 쓰려고 넷마블로 온 건데. 와 일단은 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갑시다. 와 받는 분이 넥슨에서 이제 넷마블 게임즈로 바뀌었습니다. 와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예 이제 입금 주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와. 와 20만원 바로 나왔어. 됐습니다 여러분들. 충전했습니다 여러분들. 페트로 형이 어서오세요. 이거 사면 돼? 이거 사면 되는 거야? 이거 사면 돼? 이거 4개? 가자. 어? 왜 아직 안 들어와? 어? 피파는 바로 들어오는데? 뭐라? 리플래시 눌러라고? 껐다 다시 켜? 가자. 와, 존나 게임이 무섭다. 게임 존나 무섭다. 진짜. 보자. 어디로 가면 돼? 상점 가서 어 됐다. 이거 4개 사면 되지? 이거 4개 사면 되지? 우리 우팔리 하나 팬가에 감사드리고요. 이거 사면 되지? 오 이거 뭐야? 이게 뭐람? 이거 그냥 다 받으면 되지? 하나 더 산다.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씨 돈 나가는 거 봐.
순식간에 훅훅 나가네? 뭐야? 와, 마. 뭐다 썼어? 와. 이거야? 10주년 팩 선물? 다음 아이템 중한 가지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트 교환권 한 장, 5레벨 달성권 한 장, 엘리트 보정권 한 장, 베테랑 포인트 4000포인트. 엘리트가 제일 좋은 거야? 엘리트 교환권? 엘리트 교환권? 삼촌한테 전화해볼게. 삼촌. 네. 이거 지금 10주년 팩 선물 이거 4개 샀는데, 네. 이거 그냥 사용하기 누르면 됩니까, 지금? 10주년 팩 선물 이거? 네? 뭘 누르면 되냐고요? 다음 아이템 중한 가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트 교환권 한 장, 5레벨 달성권 한 장, 엘리트 보정권 한 장, 베테랑 포인트 4000포인트. 이 중에서 하나 나올 수 있다는데, 네. 그냥 사용하기 누르면 돼요, 이거? 네, 그 중에 이제 랜덤으로 나와요. 아, 엘리트 교환권이 가장 좋은 거죠. 네. 바로 5레벨 나오지. 달성권이 잘 나올 거예요. 엘리트 보정권 써봤습니까? 보정권은 엘리트 카드를 조합을 했을 때 노말이 안 되고 엘리트 카드로 보존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데없는 거네요? 네, 엘리트 카드가 지금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5레벨 달성권, 이거는요? 레벨 5로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카드 먹었을 때 오래 만들면 되니까 괜찮죠. 포인트 교환권 4000. 그거는 아까 제가 베테랑 해야 된다 그랬댔잖아요. 네. 18만 포인트 올려야 되는 거 중에 4천 포인트 공짜로 올려주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그것도 의미가 없죠. 이거 탑 50, 이게 뭡니까? 레어, 탑 50, 랜덤 레어라고 적혀 있는데. 아, 그 인기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드 1위부터 50위까지 매겨서 그중에 랜덤으로 하나 줘요, 공짜로. 아, 진짜요? 좋은 예. 카드 나올 수 있나요, 그러면? 그쵸, 인기 많은 거 50장이니까. 오, 탑 50? 예. 오! 실즈! 실즈 좋아요? 몇 년도 실즈예요? 14 실즈! 예, 그거 거의 거래창에서 레어 중에 탑이에요. 와, 진짜요? 예, 제일 비싼 거 중에 하나예요. 진짜요? 예. 오! 이거, 거래돼요, 이거? 예, 그거 아니요, 거래는 안 돼요. 공짜로 주는 거라 거래 불가예요. 그래도 이거 쓰면 좋다는 거죠? 그쵸, 상급 카드니까. 오, 대박. 오, 잘 뜨는데? 뭐야? 잘안 뜬다며. 이거 계급 점품권 이런 거는 놔두면 되는 거고. 이건 뭐야? 세트 덱 선물권? 그거 원하는 팀으로 아까 롯데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한번 롯데 카드 여러 장 줘요. 그거로 롯데로 받으세요. 이 세트 덱을 제공받으시겠습니까? 오케이. 제공받았고. 그 카드들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아니, 뭐, 이 끝이에요, 이게? 이제 선물 한번 열어보세요. 아니. 가츠가단에 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선물함. 아니, 이게 뭐, 아니, 저 20만 원 현질한 거 어디 갔어요? 아니, 아니, 진짜 어디 갔어요? 예?
또 깔 거 없나? 잠시만. 아니 이게 무람? 트레저 박스 이건 뭐예요? 그거 까면은 그 중에 뭐 랜덤으로 이것저것 줘요. 근데 거기서도 엘리가 나오긴 해요. 예, 회장님. 오! 빨간색 선동률 받았어요. 87. 구대기입니까? 레어 선동률인가 본데요? 몇 년도라고요? 87 선동률이요. 예, 10, 싸구려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뭐야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가 팀 맞추고 전화 드릴게요. 아 예. 계급 점프권을 까라고? 잠시만. 예, 회장님. 예, 제가 그 마구마구 현질 선배지 않습니까? 아, 예, 좀 가르쳐주세요. 그거 아직 실망을 하지 마십시오. 오, 진짜로? 이거 예, 다 깐 거 아니죠? 어차피 이거는 그냥 이제 좀 약간 시작에 불과한 거였고 진짜 꿀잼은 이제 창조 경제를 하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나 깜짝 놀랐잖아. 난 무슨 그 팀 정보에 들어가셔서 팀 정보, 팀 정보? 예. 오케이. 아니, 상점, 상점. 상점, 상점. 상점 들어갔어. 예, 들어갔어요. 상점 들어가서 예. 아, 일단 그 팀 정보 들어가서 그 선수대로 다 껴야 돼요. 그다음에 상점 들어가 가지고 예. 선수 스태프를 누르세요. 잠시. 선수 스태프? 예.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아, 잠시 끼라고 뭘 끼라는 거야? 오죠, 아, 잠시 형님 뭘 끼라는 거예요? 예? 뭘 끼라는 거예요? 선수 받은 거. 저희 선물 도착에 선수 다 와 있어요. 어디? 공짜로. 이거? 선물 도착. 이거 다 받아요? 선수 공짜로 다 줘요.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상점에 들어가요. 상점,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KBO 그 타자 세트 뭐 투수 타자 세트를 일단 까세요. 이거? 빅 이거 뭐야? 빅 타자 세트 KBO. 예, 이거? 예. 예. 이거 40만 원짜리인데? 까가지고 거기서도 망하면은. 카드 이제 팀 정보 들어가서 카드 조합에서 또 창조 경제를 이뤄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진짜 현질이 이게 꿀잼이에요 이건. 어떻게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단 카드를 까서 좋은 게 나와요 이게. 이거 일단 사요 이거? 한 몇 개 몇 개 정도 사야 되는데? 몇 개 정도 사야 되는데? 그거 계속 사요. 그냥 돈 1200만 원 있는 거 한 200만 원 남기고. 잠시만. 이게 좋은 카드인지 안 좋은 카드인지 이거 어떻게 하는데? 가운데 카드에 비싼 게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일단 끊을게요. 하단 다섯 장의 카드를 클릭해서 뒤집으세요. 뭐 이 끝이야 이게? 뭐? 이거 계속 사라고 이렇게? 계속 사? 뭐? 이만수 좋은 거야? 빨간색은 다 쓰레기라고? 아, 여러분들 낚시하지 마세요. 보라색이 띄워줘야 된다고? 아, 오케이. 아, 씨. 아니, 왜 이렇게 빨간색만 뜨는 거야, 씨. 아, 나 개빡치네, 진짜.
투수 간다. 아, 이거 보라색 나오긴 나와? 와. 아, 이거 계속 빨간색밖에 안 나오는데? 와, 김택. 아니 잠시만,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진짜? 예. 아니 삼촌. 예. 그 또라이라는 새끼 때문에 지금 KBO 빅5 타자 세트를 지금 한 400만 원 넘게 썼는데 이거 계속 사는 거 맞아요? 빅5요? 예. 빅5가 그 아까 빨간색 등급 카드를 레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네네. 레어 한 장은 그냥 기본으로 무조건 주는 거고요. 네네네네. 가운데에. 네네네. 그리고 그거를 몇십억만 건, 몇십억만 건이치를 까도 예. 엘리 하나 먹을까 말까요? 그럼 이거 왜 하란 거예요? 뭐 누가 하라 그랬는데요? 또라이가요. 아 잠시만요. 아 나 개색. 아니 저기요. 예. 아니 지금 마구마구 10년 한 사람이 이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거를 왜 나한테 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거 존나 많이 깠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거기서 안 나온다 해도 예. 카드 조합으로 창조 경제 하면 돼요. 아. 거기서 이제 또 굴러가다 나온다고요 이제. 아시겠죠? 조합을 뭐 전 먹었어요 거기서 그렇게 해서 창조 경제로. 아니 그러면 조합 그 강화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강화 말고 조합이에요 이거는. 조합을 한다. 조합으로 해가지고 등급 높은 카드가 나오거나 아니면 존망하거나. 그럼 일단 아시겠죠? 이거 계속 사야 돼 이거? 아니 일단은 그 조합 해봐요 한번. 조합을 어떻게 하는데? 조합하는 방법 가르쳐줘. 그거 어디야 그거? 팀 정보 들어가서. 팀 정보. 카드 조합. 예. 예. 여기서. 저 거기서 그래서 엘리트 카드 먹었거든요 저는. 엘리트 카드? 잠시. 그리고 저기 저 없음 있죠? 네. 그거를 카드 등급으로 바꿔요. 카드 등급. 네. 네. 그래서. 그 레어 카드 하나랑 노란색 네. 카드 두 개. 노 주황색. 빨간색이랑 주황색 어. 두 개. 어. 그렇게 해서 조합하기. 조합해? 네.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 계속 해봐야 한 번. 잠시 기다려봐. 예. 그 안에 막 있죠 노란 거랑 막 오, 보라색. 오, 오, 오. 그렇게 해서 먹었다고요 저는. 오. 이건 그냥 본전. 와, 좋대네 이거 존나 재밌네. 아니 그러면 이거 뭐야 보라색. 아니 좋은 카드 그 순서를 말해봐봐 순서. 블랙, 엘리트. 아니 그렇게 말하면 모르니까. 검정색. 그, 검정색 어. 보라색. 어. 노란색. 노란색. 또. 보라색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 그 다음 주황색. 어. 흰색 이렇게? 존망. 흰색 존망. 이제 빨리 그거 해요 그거. 오케이. 이러면 본전이잖아. 아씨.
아, 저 존나 간지나는 거 있네. 어, 저거 간지나는 거, 저 뭐야, 저 누구야? 어, 저 강정어 저거 존나 간지나네 저거. 저거 제발 강정어를 달라고. 어, 이거 아씨, 아 조참이. 어, 아씨. 태완조! 아, 아이고! 아, 이런. 아. 투수? 롯데는 안 돌릴게요. 아, 저 존나, 아, 저거 손승나. 아. 많이 넣으면 더 확률이 높아진다고? 맞아? 많이 넣으면 똑같아? 아니야? 아, 손민아! 아, 저 존나 가지고 싶다! 와! 저 날개 달린 거! 와, 상덕이! 아, 상덕이 형님! 이게, 와, 근데, 피파를 가도, 야구를 가도, 이게 무람은 다 있네요. 정우람, 정우람 있습니다. 저기요. 예. 이거 나와요? 나왔어요, 저는. 뭐 나왔는데요? 그 캠프요. 아니, 뭐 어느 색깔 나왔는데요? 보라색. 알겠어요. 예. 집필조! 아, 아, 069대성. 레드를 돌리라고? 레드
주황 이렇게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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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 아니 아니야 오 잠깐 아 존나 아쉬워 아 태영이 아 최정원 존나 아깝다 아 저거 날개 달린 거 얼마나 저거 존나 오 저거 봐봐 존나 아이고 오 아 동수 아 동수 더 어 어 어 동주 아 쟤다 김현수, 장성호, 강석천 줄게. 검정색이야.
서버 최초라고? 어, 전화 안 받으시는데, 3초 전화 안 받으시는데? 아, 3초 주무시러 가셨는데, 3초. 뭐라고요? 월매 포호화급이라고? 어, 전화 왔다. 아, 렉 걸렸어, 잠시만. 아, 전화. 와, 이거. 아, 우리 사랑, 어. 와, 우리 코맨 형님. 코맨 형님, 98 감사드립니다. 아유, 렉 걸렸어, 지금. 아, 이거. 안 받아줘, 스카이프. 아, 이거. 잠시만. 컴퓨터가 렉 걸렸어, 잠시만. 와, 이거 미쳤다. 와, 이거 뭔데? 와, 이게 또? 뭐라고? 와, 삼촌 지금 봐봐, 내가 진짜 삼촌이 이거 10년 동안 하면서 한 장 먹은 걸 내가 지금 먹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난 된다니까 진짜로. 그렇지. 아, 이거 전화 안 받아준다 이거. 스카이프 렉 걸렸다 이거. 아, 스카이프 렉 걸렸다. 아니 근데 노란색이잖아 이거. 근데 노란 제접을 했는데도 이러네. 잠시만, 스카이프 지금 오르난 것 같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노란색이라도 존나 뜬 거 아니에요? 뭐라고? 축하합니다, 서버 최초입니다. 와, 와, 이거 놔둬야겠다, 이거 놔둬야겠다. 와, 와, 이거 이거 하면 잘 나오겠다. 계속 하면 잘 나온다 이거. 최영우 주고. 아, 이거 스카이프가 안 돼. 오려놨다. 껐다 켜도 그러네. 스카이프 껐다 켜도 그래요. 와, 와, 이거. 오. 와, 이거 잘 뜨는데, 이거? 덕규 형님 주고, 가비욱이 형님 주고, 지훈 형님 주고. 아, 예, 삼촌. 삼촌,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노란 색깔 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거, 예. 봤는데. 그거 봤는데. 그거 레전드 등급이고 50만원 건이짜리 흔하디 흔한.
카드. 아. 아, 안 떠, 안 떠. 이거, 삼촌, 이거 박종호, 이거 그냥 돌릴까요? 돌리면 더 좋은 확률로 나옵니까?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어? 조합으로 비싼 거 떠봤자 300만 권위짜리예요. 아닌데? 회장 어이가 없네. 와. 아니 근데 그 로또 제가 안 맞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근데 그 로또 제가 안 맞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삼촌. 예? 그 로또 제가 안 맞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가자. 빨간색이 없다. 빨간색. 빨간색 카드가 없다 지금. 괜찮아, 괜찮아. 유희관, 유희관 줘, 유희관 줘.
타자랑 섞으면 돼? 아 진짜? 예! 예! 아 마이오 존나 아깝다. 지금 저한테 김만 오는데 예. 네. 뭐라고요? 회장님은 엘리트 교환권 먹은 걸 다시 돌려서 캠프가 나온 거예요. 저 말 사실이에요? 어떤 거요? 교환 보존권은 돌렸다는데? 지금 20만원 쓰셨잖아요. 네. 저도 맨 처음에 못 두고 올라가지고 개대질한테 빨리 질당해가지고 그 보라색 카드 나왔었는데도 저는 그냥 돌리다가 날렸거든요? 본인도 현질 조금 더 해요. 그러면 그 보라색 카드 나온 그 교환권으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원래 피파도. 끊을게요. 네, 이 새끼 이거 죽이고 하나, 네, 진짜 이거 난 죽이고 진짜 지옥 갈랍니다, 진짜로.